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형 분포 하중입니다. 자,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보에 이런 식으로. 자, A, B가 있고요. 이 제일 큰게 W입니다. 자, 당연히 R, A, X가 생기고요. R, A, Y가 생기고 R, A, B, L, B, Y가 생길 겁니다. 자, 그리는 임의를 X 잡고요. 총 길이를 L로 잡겠습니다. 자, 하중은 이 하중은 1차 함수입니다. 맞죠? 자, 먼저 반려을 구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fx는 0입니다. 오른쪽 방향이고 플러스입니다. 따라서 rax는 없죠? 0입니다. 시그마 mb는 0입니다. 시계 방향은 플러스. 항상 적어주세요. 자, rax y, l, 마이너스. 자, 이 면적은 2분의 1, w, l, 곱하기 3분의 l이죠. 왜? 삼각형의 힘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r, a, y는 이렇게 해서 6분의, 그래서 6분의 w, L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시그마 FY는 0입니다. 따라서 RAY 마이너스. 자, 위로 가는 게 플러스죠. 여기서 마이너스 EWL 플러스 어디? EWL이죠. 마이너스 맞죠? 삼각형 문제 플러스 R, B, Y는 0. 따라서 R, B, Y는 넘기는 경우에서 6분의 3분의 W, L입니다. 따라서 R, A, Y는 6분의 W, L이고요. R, B는 3분의 W, L입니다. 이거는 0이고요.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려보겠습니다. 2번. 임의의 위치에서의 단면 내력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야. 자, 아, 머리 아프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이런 식으로. A고요. 그냥 X라고 칩시다. X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EWX는 LWX가 되겠죠. 왜? L 대 W면 X 대 이거는 뭐야? 이런 식으로 비례를 하면 되죠. L 대 W는 X 대 미엄은 W, X, L. 아시죠? 이런 걸 설명 안 합니다. 대가리 나쁩니다. 따라서 여기는 R, A, Y가 생길 거고요. 얼마라고 했죠? 6분의 W, L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똑같이 S, X. 그 다음에 모멘트가 있겠죠. MX. 따라서 시그마 FY는 0입니다. 위로는 플러스죠. RAY 마이너스 2분의 1 WXX 마이너스 SX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로 맞죠? 이 면적 X 곱하기 LWX 2분의 1.
이 WX를 맞지? 그 다음에 XX는 0. 따라서 SX는 다 넣어보세요. 이것도 넣어보고 넣어보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W 세면 다 외웠어요. 마이너스 2L분의 WX제곱. 또 시그마 MX는 0입니다. 플러스 방향이죠. 이 상태에서 RAY 곱하기 X 맞죠? 마이너스 이 면적 얼마예요? X하고 이 WX 제곱 맞죠? 2분의 1 WX W 3분의 X죠. 왜? 이게 3분의 X란 거야. 마이너스 FX는 0. 따라서 FX는 6분의 WLX 마이너스 X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이 6L 3분의니까 WX의 3승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따라서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기준점 SFD입니다. 여기는 얼마입니까? WL이죠. 여기까지는 6분의 WL입니다. 3분의 1 지점. 맞죠? 3분의 1 지점. 여기에 얼마? 3WL이죠. 여기가 3분의 WL. 2차 함수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2차 함수. 자,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알아봅시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로로 되는 지점, 바뀌는 지점, 여기가 맥스죠. 최대 맥스 얼마? 나오겠죠? 이 면적이죠. 이 면적. 이 면적이 이 값어치가 되겠죠. BMD. 3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최대 전단력은 SFD는 2차 함수가 되고요. 제일 큰 점은 6분의 WL. 어디? A 지점. 마이너스 S 맥스는 마이너스 3WL. B 지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대 힘 모멘트는. 자, 발생 위치는. 전단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따라서 SX는 6분의 WL,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분의 L, 2L분의 WX의 제곱은 0. 이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따라서 X는 루트 3분의 1. 이거 알겠죠?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L분의 W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분의 WL은 0.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고 풀면은 이게 나옵니다. 따라서 맥스 전단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위치까지의 SFD 면적이 되겠죠. M 맥스는 A는
얼마? 자, 보세요. 여기다가 x에다가 루트 3 넣으면 돼요. 6 WL 곱하기 루트 3분의 1 빼기 6 LW 루트 3분의 1의 3승. 계산 바로 나옵니다. 얼마? 얼마? 그렇죠. 9분의 9 루트 3분의 WL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얼마? 루트 3분의 1L. 여기는 X는 이거죠. 왜? 2차 함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면적을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A는 6WL 곱하기 루트 3분의 1L에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얼마? 아, 2분의 3입니다. 9분의 3 W L 제곱.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면적은 이 값은 이 면적. 어려운 거 없죠? 이 면적, 이 참수의 면적은 이 값이다. 면적은. 따라서 이 거리는 루트 3분의 1L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 분포 아주 자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3분의 1 지점. 먼저 반력을 구하고요. 0이 나왔고, 6분의 1. 그 다음에 이미 위치의 단면 내력은 전단력 맥스. 최대 전단력. 얼마? 최대의 모멘트는 발생 위치 코회초. 맥스 코회초.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요. 2022년 4월 23일 안명희쌤이었고요.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